그런 뮤지컬 제 이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빠빠빠빠빠오 빠빠빠빠빠오 너무 뜬금없지 않아? 완전 상황하고 1도 안 맞았어요. 아니 그 뮤지컬에서 야 나는 뮤지컬 배운 줄 알았어. 나 나왔을 때 그러면 뮤지컬 할 때 마이크를 되게 요기차거나 그래. 경호는 여기다 공중에 화공에 경호 두 손 쓰기 때문에 마이크 뒤에 붙여야 돼. 그렇지, 네.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안 되거든. 아니 근데 이게 연기랑 이런 게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어우 나 저는 연기 연기 잘하던데 왜 네. 맞아 어디서 봤어? 빠빠빠빠야 유한 씨는 명장면이야. 야, 너 연장할 것 같아. 네, 반응이 좋아. 또 선수가 찾는다. 아, 예. 아, 창피해? 아, 땀 흘려? 창피해? 형이 약간 이렇게 이런 거 있어. 창피해. 미안하네. 근데 석훈 씨는 태희 씨가 네. 은인이라고. 갑자기 야 뭐야 이거 흐름에 맞는 거예요. 갑자기 아니 이거 맞는 거야. 90년대 진행방식을 하고 있어. 누가, 갑자기 누가 은인이라고? 내가 은인이요? 누가 태희가 은인이라고? 아 은인 태희가 은인 아, 이렇게 은인 석훈이 은인? 인생에 네. 네. 그러니까 좋은 친구인 게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태희의 코러스였어요. 맞아요. 세션 맞아요. 아 진짜? 아 진짜? 하기 전에 저는 이제 태희의 이제 한국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 뭐 일본 이런 데 다 이제 뒤에서 코러스를 했던 사람이에요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수가 됐는데 이제 어느 날 해외 스케줄로 이제 태희 뭐 저희 이제 SG 연합이 같이 이제 가는 날이었는데 태희를 본다고 하니까 약간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. 반가운 마음보다는 약간 아 얘가 잘 알아볼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 저는 마음이죠. 그렇죠 여러 중에 하나니까 네, 당연히 몰라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는 척을 안 하고 있었는데 호경이가 먼저 와가지고 야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왜 아는 척 안 하냐고. 와. 네, 근데 네, 근데 공항에서 그랬었어요. 근데 그리고서 이제 아는 척을 하고 서로 그래 잘 됐다 맞아. 이러고서 같이 이제 그 일본 무대에서 제 옆에 호경이가 섰어요. 맞아 맞아. 되게 묘하다. 굉장히 묘한 감동적이었어요. 네, 굉장히 묘했어요. 저도 묘했어요.